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채영 선수와 왕천신 선수의 대결. 경기 어느 선까지 완성이 될까요? 네, 지금 여기를 백이 이으니까 이쪽을 끊었는데 김채영 선수가 또 버팁니다. 지금도 이제 기본적인 흐름은 여전히 왕천신 선수가 우세한 상황에서 갑자기 바둑이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30초. 하나. 일단 여기 끊는 것은 선수이기 때문에 끊고 여기를 밀어서 어떻게 제압하려는 그런 건데요. 근데 뭐 완벽한 제압이라고 하기에는 모양 자체가 좀 맛이 고약합니다. 지금 따내면 여기를 밀어도 단수치고 여기를 젖혔을 때 지금 여기 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백은 이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뭐 이쪽 호구 칠 때도 그렇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안에서 뭔가 수가 날 것 같은 형태입니다. 일단 백이 못 살아 있으니까요. 실전은 일단 그냥 호구 쳐서 버텨갑니다. 네. 어차피 아까 밀고도 젖힐 때 끊을 수 없다면 지금 그냥 호구가 정수죠. 마늘모를 두면 지금 김채영 선수는 견뎌야 할 게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 단수치고 이렇게 마늘모를 두면 둘, 셋, 넷, 네, 모양이 다섯,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여기를 뒀어요? 이거는 그래도 한숨 돌립니다. 이 수는 좀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여기를 흙이 단수치고 말모로 했다면 자체적으로도 좀 뒷만 나쁜 것을 노리지만 백이 여기를 넘어갈 때 이렇게 찌르고 단수치는 모양이 나와서 이 전체가 모양이 지금 이상합니다, 백이. 네. 그래서 어차피 맞죠. 넘지 못하고 여기를 둘 수 있는데 지금 거기를 젖혀서 백을 여기를 넘게 다섯, 해준 거는 여섯, 조금 추위를 탔습니다. 여덟, 아홉. 중앙 흙 석점은 그냥 잡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바둑이 나쁘면 들어가는 걸 노리는데요. 지금 그리고 그쪽으로 승부를 거네요. 아마 지금 김채영 선수 여기 이어서 크게 잡았잖아요. 근데 왕천신 선수는 이렇게 있는 수는 좀 무리라고 봐서 지금의 이 진행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승부를 걸어가는데요. 지금 뭐 아무튼 흙은 제가 볼 땐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이상합니다. 아, 젖히는 수요? 네. 방금 전 상황에서 여기를 한 칸 띄었다면 이 수가 있었다는 거네요. 이렇게 둬서 받을 때 여기를 나오고 이렇게 찌르고 끊어서 지금 중앙에 좀 뒷맛이 나쁘다는 거고 그때도 여기 끊는 수가 이쪽 부근 뒷맛을 노릴 때 약간 도움이 되니까 이 진행을 이제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칸 옆으로 뛰었는데요. 왕천싱 선수도 지금 이렇게 다 제압을 하고 여기를 다 내주고 승부로 갈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것은 흙도 집이 엄청나지만 이제는 백도 엄청난 집이 생겨서 흙도 좀 자신할 수 없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려는 건가요? 네. 지금 뒷만 나쁜 곳을 찔러 들어가서 살리는 걸로 지금 승부를 걸어가는데요. 실제로 지금 패는 확실히 납니다. 이 패를 백이 양보하는 순간에 여기를 끼워버리면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크게 수가 나고 흙의 연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그리고 저 펜은 꽤 부피가 커져서 이제는 뭐 이런 곳의 팩감을 왕천싱 선수가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 이 살아가는 팩감도요? 네. 일단 좀 간단하게 연결하고자 하는 쪽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 방송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드디어 뭔가 조금 맛나쁜 곳을 한번 찔러 들어가는데요. 패를 하다가 물어보나요? 약간 여기서 이제 응수를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는 타이밍인데 묘한 타이밍에 두어 갑니다. 맛은 분명 나빠요. 여기 두면 이것은 여기를 두고 아까처럼 찔러 들어갈 때 이런데 찝으면 여기 단수가 선순위가 좌측 모양도 있고 해서 맛이 나빠집니다. 지금 실전에 끼운 것도 지금 그런 의미인데요. 끼웠을 때는 김채영 선수가 여기 단수 치고 뭔가 좀 이런 거 노리긴 노리거든요. 백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또 이쪽을 밀어서 이렇게 뒤에서 돌려버리는 걸 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왕천신 선수가 여기 끼웠을 맞죠. 때는 이 한 점 아까 단수를 안 받고 셋, 잡으러 가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4활은 근데 너무 어려워서 저도 한참 보지 않으면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느낌은 이어서 뭐 큰 수가 날 것 같지는 않네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변화에서 백이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가기가 어려운 것이 이 단수가 여기 교환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는 후수입니다. 아 그냥 내줘도 되는 돌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여기를 따내면서 뭐 중앙도 노리고 지금 여기를 붙여서 끼어있는 교환이 없다면 최소한 선수로 이쪽으로 하는 건데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계속 하변인가요? 근데 지금 저곳은 그 수는 실수입니다. 백의 호구요. 네. 그 수는 확실히 좀 상대로 오히려 좀 편하게 해주는 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원래 있고 뭔가를 노리는 것이 패감도 끝내기도 득이잖아요. 이 노림이 있는데 지금은 이수와 이수의 교환을 하면 이으면 나가면서 단수가 되고요. 여기 이을 때 이 하변 사활이 후수입니다. 그럼 지금의 여기서 백이 붙이면서부터 여기까지 건드린 거는 김채영 선수가 손해봤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김채영 선수가 확실히 중반 이후에는 많이 흔들리면서 최대한 좀 복잡하게 승부는 걸어가고 있지만 뭐 그렇게 냉정한 느낌은 아니긴 아니네요. 하변을 계속 두면은 패감 개수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패감 개수도 줄어들고 지금 패를 하는 자체가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따내서 이 해소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 정도의 패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패감의 부피를 꽤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건드리는 것은 부피를 오히려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었지 지금 제대로 된 패감이 잘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타이밍에 나갔어요. 지금 뭔가 김채영 선수가 흔들리는 와중에 그런 선택을 하니까 글쎄요. 왕찬싱 선수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데요. 네. 어느 쪽으로 받아야 되나요? 이 패를 따내는 것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일단 여기는 정도만 양보하는 정도로 하네요. 지금 여기서 교환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게 아래쪽 사활의 선수가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손을 뺐어도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 치 받아서 여기 연결을 꾀하면서 동시에 여기 끼우는 것 마저 지금 노리니까요. 백은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받아야 되고요. 맞지만. 그럼 여기 패를 따내면서 이 패를 이쪽 패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패를 그냥 따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패를 따낸다든지 아니면 자체로 집의 가치가 여기가 뭐 역끝내기 거의 15집 가까이 되니까 그냥 둘 수도 있고요. 아, 두네요. 이건 집으로 크기 때문에 두는 겁니다. 이 패를 따내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지금 김채영 선수 뭐 두는 게 확실히 지금 비세를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네. 귀의 폐인가요? 네, 귀는 폐인데 이 폐는 여기 폐감이 많아서 뭐 서로 이쪽과 이쪽 폐감을 사용하면서 이제 버티게 되고요. 느낌은 이제 백이 여기를 지키고 한 번 더 상변을 가고 흑은 여기를 해소하고 뭐 그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 상태로 한번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흑의 하변과 백의 상변 모양의 계산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지금 일단 여자 바둑리그 이번 시즌에는 제가 듣도 보도 못했던 흑의 지금 크기인데요. 네. 지금 제가 쳤을 때 흑집이 125집이 넘거든요. 아, 125집이요. 백이 여기를 지키고 흑이 이 패를 해소하게 되고 백이 뭐 이쪽 어딘가를 가고 뭐 그런 식의 개가에서 여기가 다 들어간 게 한 125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잡으면 더 늘어나요 지금. 네, 백집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백집은 90집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일곱, 그래서 뭐 여기서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어도. 네. 이 패를 흑이 이기는 순간 바둑은 끝입니다. 그리고 김채영 선수가 지금 이런 곳의 패감을 다 견디면서 또 수도 내주지 않으면서 이 패를 지금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지금은 좀 형세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네. 아직 중앙 쪽 계산도 덜 했거든요. 네. 세고 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흑집이 정말 많이 납니다. 맞죠. 대략 이제 여기는 네. 연결하고 흑이 한 이 정도 받고 뭐 그 정도로 셌을 때 네. 아까 정도 개가가 되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지금 흑이 여기를 지키면 앞서 말씀드린 그 흐름에서는 백이 여기를 지키고 따고 여기를 가고 사실 여기가 흑이 두면 거의 잡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변 집만 본다면 이렇게 흑이 잡는 순간 이쪽 모양이 도대체 몇 손으로 집이 난 겁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선까지는 뭐 집이 낮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백돌들도 촘촘히 박혀 있어서요. 네. 아, 그 집의 크기가 웅장합니다. 이 패는 여기도 패감이 많고요. 자체 패감도 흑이 좀 있습니다. 흑이 이런 데를 먹여치면 백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으면 여기를 끊어서
따낼 때 메어 들어가면 이거 뭐 쉽게 유가무가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먹여쳐도 딴에서 이패를 계속 해야 되고 흙이 여기를 찝으면 여기를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젖히고 이 형태로 지금 패를 해야 되는 백의 입장입니다. 자체 패감도 남아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좌변과 좌성기에서 패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패감 많이 나오고요. 흙은 뭐 이런 데 붙여서 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패를 백이 이긴다고 해도 이 가치는 엄청나게 크긴 합니다. 근데 둘, 넷, 열하나, 스물둘에 마흔집이 넘을 정도의 가치인데 아까 개가에서 여기가 다 지금 백집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흙이 여기를 연타하면 그것과 비교하면 흙도 여기서 한 마흔집 정도는 얻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채영 선수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백집은 어느 정도 굳어진 후인데 백집은 아직 막아야 될 곳이 많거든요. 이번 시즌 내내 아주 파괴력 넘치는 그런 안정감과 파괴력을 동시에 갖춘 모습을 보여주었던 김채영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바둑처럼 좀 중반 이후에 무기력한 것은 사실 저희가 잘 보질 못했죠. 네. 그 정도로 오늘 왕천싱 선수가 상대의 칼날을 잘 피하면서 국면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받으면 백이 여기 어디로 받는 것은 후수고요. 여기를 따내서 이렇게 찌를 때 여기를 내려서고 패가 됩니다. 다섯. 일단 그쪽 해서하고 이쪽 패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찌르고 이쪽으로 늘어서 지금 이 패를 하는 게 여기보다 좀 낫다는 계산이고요. 크기가 좀 줄어드는 건가요? 크기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여기서 패를 할 때는 자꾸 백이 여기 패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 패를 하면 백이 여기 패감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 패 자체를 백이 이기기가 좀 더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김채영 선수 이 판을 이기든 지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번 시즌 뭐 팀의 주장으로서 부강약품팀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누가 뭐래도 당연히 1등 공신인데 아직까지는 팀 순위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게다가 본인도 개인 다승왕 타이틀을 노리는 상황에서 네. 이 판의 패배는 매우 아쉬워 보입니다. 현재 개인으로는 13승 1패지만요. 팀이 현재 2위로 포스시즌 진출하느냐 아니면 5위까지 내려가느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판의 무게감은 상당한데요. 지금 두 대국자 모두 손이 빨리 나오는 것은 지금의 어떤 형세의 차이를 말을 해줍니다.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해도 그 차이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차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뭔가를 찾고 막아내고 할 텐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돼도 차이가 꽤나 벌어져 있으니까 두 선수 모두 좀 빠르게 작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지금은 뭐 흙이 어떻게 해도 되니까 계속 뭐 이쪽 패를 써도 되고요. 여기 먹여치는 것도 패감이고요. 흙은 어려울 게 없는 바둑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3, 3에 들어가는 뒷만만 남겨두면 백이 두 번 연타를 한 번은 여기를 지키는 걸로 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만 만들고 2패를 이기면 차이는 꽤 많이 납니다. 김채영 선수가 뭐 이바둑을 이기려면 팻감을 이렇게 연타하고 삼삼을 들어올 때 잡고 뭐 그런 게 아니면 안 되니까요. 쉽지는 않은데요. 안 받는 것도 생각하는 걸까요? 아, 아니요. 지금은 받아야 합니다. 자체로 여기와 여기에 가치만 놓고 봐도 비슷한데 여기는 패가 되고 여기는 한 수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뭐 이런데 팻감을 그냥 사용해도 될것 같고요. 여기 먹여치는 것도 자체 팻감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붙여서 사용하네요. 근데 붙여서 사용하면 약간 좀 불필요한 그런 승부호비라고 느껴지는 것이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이 여기 두번 두고 여기 진짜 잡으러 올수 있어요. 아까 3-3 들어가면 이건 정말 누가 둬도 살았거든요. 이렇게 두면 그냥 가장 간단하게 두면 여기 젖히고 막을 때 마늘모나 이런 데 이어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하고 여기 끊는 게 있기 때문에 둘 쉽게 살 셋, 수가 있는데 지금 넷, 붙이는 것은 이제 다섯, 약간 백이 잡으러 올 일곱, 여지를 만들긴 하는데요. 여덟, 아홉. 이런 김채영 선수도 이제는 여기 두번 연타하고 나서 전부 수가 안 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백이 승리로 가는 길은 한 가지로 보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일단 뭐 그런 승부로 가죠. 네. 사실은 그 승부로 간다고 해도 백이 이기는 것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여기 집이 너무 커요. 125집이요. 네. 백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그림이 지금 여기를 두고 지금 여긴 정말 어떻게 지켜야 할지조차 애매한데요. 30초. 최대한 지키고 이쪽은 흙이 끊어왔을 때 끊거나 젖혀왔을 때 수를 내주질 않고 다 잡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처리를 잘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게다 시나리오대로 된다고 해도 흙이 여기를 끊는 순간에 앞서 이제 저희가 개갈했을 때 여기만 125집이 지금은 오히려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제는 셋, 최대한으로 집을 넷, 지어도 다섯, 집 여섯, 자체로 어렵군요. 일곱. 네, 게다가 지금 중앙 쪽 처리가 애매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기도 터져 있고, 여기도 수내로 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왕천식 선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붙인 수가 승부호흡 차원에서 보면 좀 불필요한 상황을 만든 건데요. 3-3은 그냥 수가 나는데 지금 좀 어려워지니까요. 근데 여전히 뭐 흙의 승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파고드는데요.
백이 지금 집을 최대한 잘 내면 한 103 정도 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다 잡고 여기를 다 잘 넘어가서 지키면요. 근데 그 정도로는 앞서 이제 저희가 개가를 해봤듯이 네. 네, 흑집에 대항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흑집을 세워보면요. 여기를 김채영 선수가 잘 막아낸다고 보고 흑이 여기 끊는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요. 사석이 왕천싱 선수가 20개를 따냈고 김채영 선수가 11개입니다. 그럼 흑이 9개 많은 상태로 치고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여기만 122가 나네요. 지금 사석을 서로 이렇게 없애면서 계산해봤을 때 네. 지금 100이 가장 잘 나야 뭐 103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수가 안 나고 여기를 잘 넘어가도 20집에는 약간 못 미치는 정도? 그 정도 차이로 반면으로 꽤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 손길에 힘이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것도 뒷맛은 나쁘지만 저곳의 뒷맛과 상관없이 지금 흑이 이기는 바둑입니다. 네, 김채영 선수의 어떤 아쉬움이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시즌 내내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막판에 다승 1위를 이제 놓치는 상황이 놓이니까 좀 그 아쉬움이 전해집니다. 귀에서 수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흑이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일단 수 낼 생각 자체가 별로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데요. 이런데 지금 밀면 뒷맛이 워낙 고약하니까요. 여기 건너 붙여서 넘어가는 거 방해하는 것, 이쪽 붙여서 중앙 집게하는 것 자체적으로도 백이 뒷맛이 나쁘고요. 뭐 어떻게 견뎌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데 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흑이라면요. 하지만 왕천신 선수의 손길은 수가 보이면 수를 낼 것 같아요. 30초. 사실 이런데 그냥 끊고 지금 여기 째도 순하고 붙여도 순할 것 같고요. 내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자체적으로 여기를 이어도 지금 여기 단수 치면 이쪽 부분 붙일 때 맛이 나쁘고 여기는 여기대로 맛이 나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백이 대무리를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김채영 선수도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두는 거니까요. 30초. 그만큼 괴롭고 네, 지금 형세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선택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이길밖에 없기 때문에 두어가는 건데요. 네. 또 안 되는 걸 알면서 뭐 이렇게 둘 수밖에 없고요. 상변이 거의 돌파가 되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손길에 힘이 없죠. 지금 젖히면 끊지를 못합니다. 흑이 여기를 젖히면 끊는 순간 여기를 이어서 이쪽 돌파와 흑이 여기를 밀면서 A와 B를 맛보기로 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부분적인 최선을 진행을 시키면 뭐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요. 흑이 이 정도로 만족 안 하고 이쪽 끝내기를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상변이 돌파가 당하니까 차이는 확 벌어집니다. 네, 이미 많이 깨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쪽 부분이 선수라고 보고 이렇게까지 밀어가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김채영 선수가 다섯, 얼마 전에 인터뷰한 여섯, 것을 보면 일곱, 본인의 승부욕에 대해서 여덟,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홉.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혹시 승부욕이 있는 기사라서 더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저수도 아예 그냥 마지막 승부수로 여기 돌파를 당하고 이렇게까지 해본다는 건데요. 아, 뚫린 곳은 수습을 하고요. 네, 뭐 어떻게 해서든 여기는 견디고 뭐 이렇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이어도 이게 100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30초. 하나, 둘, 셋. 아, 그냥 그것조차 안 합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도 100이 정말 최소한으로 막긴 막았습니다. 왕천싱 선수가 지금 차이가 좀 난다고 보고 쉽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가 통했습니다. 안전한 진행이 유리한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죠. 너무 좀 확실하니까요. 아. 뭐 기사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선택이. 너무 보이는 수였나요? 네. 하지만 왕천수 선수는 쉬운 길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상황에서 이제 여기 있고 나서 여기를 두면요. 네. 흙은 그냥 다른 거 없이 여기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과 셋.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를 붙여서 우측으로 연결하는 것, 뭐 이런 걸 보면 백이 좀 견디긴 어렵습니다. 이 형태 자체가. 지금도 여기를 따내면서 일단 이 흙돌 전체에 만에 하나를 좀 대비를 해서 지켜두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채영 선수가 상변의 피해를 최소화했는데요. 네, 피해를 최소화하고 마지막 남은 큰 곳을 지금 선수로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상변을 뚫었지만 차이가 뭐 더 벌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30초. 지금 백집이 한96 정도 납니다. 지금 흙집이 한102 정도인데 사석 차이가 있죠. 지금 사석이 8개 차이니까 네, 그럼 110대 90 14집. 네, 14집. 또 거기서 흙선 끝내면 차이가 뭐 적은 차이는 아닙니다. 아, 네. 막판에는 왕천싱 선수가 이 집 차이를 알기 때문에 좀 쉽게 정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끝내기도 없어 보여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마지막으로 뭔가 좀 계산을 확실하게 해보는 왕천싱 선수입니다. 네. 뭐 여기서 끝내기에서 좋은 것을 찾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데요. 우변 쪽 밀고 들어가는 끝내기를 하고 정리를 하면 앞서 개괄했을 때는 뭐 15집 내외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예 한 점을 잡아주는 곳으로 가네요. 왕천싱 선수도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 되었고 결혼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육아까지 하면서 그런데도 이런 기량을 보여준 건 대단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최근에 김채영 선수가 한창 물이 올랐잖아요. 이제는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탑3 안에 드는 선수가 됐는데 네. 오늘 대응 내용에서는 김채영 선수가 중반 이후에 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초반 진행도 흙이 괜찮게 풀렸었잖아요. 처음에는 왕천싱 선수가 이제 너무 강공이 아닌가 싶은 정도의 순간이 있었는데 김채영 선수가 이쪽 젖히고 이런 게 이제 잘 받아치지 못했고요. 여기 패를 들어가면서 이쪽에서 약간 이제 흙이 기분 좋은 출발이었고 이 붙이는 수가 원래 김채영 선수의 기풍이 좀 안정적으로 국면을 운영해 나가면서 거기서 상대의 작은 빈틈을 찔러 들어가는 것이 능한데 오늘은 좀 너무 능동적인 작전을 구사하다가 그러다가 판을 좀 그르쳤습니다. 중반의 수순들은 이 본인의 스타일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돌을 걷었습니다. 네. 지금은 차이가 좀 나는 바둑이 됐습니다. 왕천싱 선수의 승리와 함께 포항 포스코 캠텍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지금 포스트 시즌 진출조차도 거센 추격을 받아서 네. 물론 유리하긴 하지만 약간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포스트 시즌 진출은 확정을 지은 채로 그 이상의 순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천싱 선수가 아주 귀중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미국 속기대국에서 승리한 팀은 이 팀 경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국 승자, 포항 포스코캠텍의 왕천싱 선수입니다. 불계승을 거두네요. 상대가 김채영 선수이기 때문에 더 대단한 승리입니다. 표정에서 아쉬움이 느껴져요. 네, 팀의 상황과 개인 타이틀 경제 부담감이 짓눌렀고요. 왕천 선수 5시즌 5승 2패로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18라운드 1경기는 포항 포스코 캠텍에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팀의 대결로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